안녕. 안녕 나시 왕자. 나왕. 저희는 생일 기념으로 포항항항. 포항항항항. 근데 다행이다. 원래 오늘 완전 비 엄청 많이 온다 했었거든요. 그지? 근데 딱 도착하니까 비 말고 좀 안개 낀 정도? 일부러 그래서 수영장도 실내에 있는 수영장 예약했는데 잘 됐다. 어, 다 왔다. 여기다. 여기입니다. 여기 맞아? 어, 여기다. 맛집을. 우와. 뭔가 펜션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게 있네. 그지? 변기에서 불 나. 우와, 화장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변기에서 불이 나와요.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오. 대박. 여기서 메이크업 찍어야겠다. 우와, 너무 예쁜데? 우와. 응? 나는 여기가 있잖아.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작아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훨 예뻐. 엄청 크고 하얗다. 와, 되게 예쁜데? 커피도 있어. 개조탕 빨리 놀자. 물 회사 올래? 수영하다가 먹다가 하면 짱 좋겠다. 갔다 오자. 우와, 개좋아. 여기 영상도 너무 예쁘게 나와. 우와, 여긴 진짜 또 오고 싶다. 여기는 하루 있기가 아쉬운 곳인데? 원래는 숙소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이따가 성범이랑 둘이서 바베큐 꺼먹을 거예요. 재료들을 거의 다 저희 집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워가지고 제가 집에서도 안 먹으니까 아까워서 막 된장찌개랑 이런 거 재료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이따가 그냥 포항 맛있는 것만 조금 사오고 하면 될 것 같아. 아, 재밌겠다. 내 생일을 이놈과 보내다니. 작년 생일에도 원래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범이가 군대에 있어가지고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는데 올해는 생일 당일에 범이랑 단둘이 보내는 거라서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남자친구랑 생일에 막 어딘가 놀러와가지고 단둘이 막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떨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Thank you. 아, 아니 나 포항 왔는데 뭐지? 그 마카롱집 이름 생각 안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찾았어. 근데 오늘 안 연대. 어. 나 여기 포항항항. 북구? 북구? 북구. 응. 언니가 내가 쳐서 주소 보내줄게. 헐, 고마워. 안녕. 자는 시간 보내. I love you. 유진이가 포항 몰래 이 근처 알려준대. 아, 진짜? 맛있는데. 7시에 바베큐 올리니까 그 전에 뭐 해? 물놀이. 계속 몇 시간 동안? 사진 찍자 그러면 이거. 여기 바로 앞에서 찍어도 되겠다. 그니까 나 이거를 바로 앞에서 찍고 이거 파란 색깔 하나 더 가져왔거든? 응. 그 파란색을 여기 숙소에서 찍으면 짱이겠다. 응. 우와, 이쁘다. 진짜 제주도 같아. 선물 3,400원. 봉투 혹시 종량제로? 네, 종량제인데 드릴까요? 네네. 우리 너무 건전한데, 그치? 봉투 식당. 왜? 습해. 여름에 너무 습하긴 하다, 그지? 응, 진짜 습하오. 습하오? 어. 라고. 또 감각 신기하네. 그치, 신기하지? 뭔가 관찰 카메라로. 빨고 안 해도 돼? 어. 이쪽만 가도 양양 다 같지? 꿈까미 깜깜. 꿈까미 깜깜. 꿈까미. 이게 가사야? 들리는 대로. 꿈까미 깜깜. 자꾸 이 가사가 이렇게 들려. 브라자 끊었냐? 너 뭘로 들려? 나는 건없냐?
맞아. 끊없냐. 끊없냐. 꿈까미 깜깜 꿈까미 깜깜. 짜잔. 성진 횟집에서 물회를 사왔는데 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맛있겠죠. 그래서 물회랑 산낙지를 샀는데 이거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거 지금 먹을까? 저희는 다 하고 왔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이제 바베큐를 먹을 거예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오늘 제대로 팬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 소울 시즌스. 이거는 바디 스크럽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입욕제를 가지고 와서 입욕제 탁 해가지고 하면 진짜 호캉스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욕조가 없어서 그냥 엄청 좋은 향 바디 스크럽 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짜잔. 쓰던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새로 까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쓰다가 이번에 또 새로 깝니다. 향 너무 좋다. 어떻게 생겼냐면 좀 액체? 그러니까 소금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바디 스크럽을 잘 안 해요. 몸에 바디워시밖에 안 하는데 이런데 막 펜션 같은 데 올 때는 막 바디워시 아무거나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바디워시 겸 그냥 스크럽을 챙겨오는데 이게 향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원래 향수 쳐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향수도 항상 좀 로즈향 위주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얘는 비누향 70에 장미향 30 그 정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은 뭔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또 휴가를 내려면은 또 이런 템빨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범이랑 같이 할 겁니다. TMI를 하나 말을 하자면 장미향을 좋아하는데 장미향이라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미만 나는 향은 싫어요. 비누향이 나면서 내 살냄새 같은 그런 향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향수 뿌리기가 부담스러울 때 특히 여름에는 장미향 향수를 뿌리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스크럽하면은 이제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진짜 내 살에서 나는 냄새처럼 나는데 향수 대신에 뿌릴 때 대박 좋아요. 약속 있는 날에 이제 이걸로 바디워시처럼 한번 스크럽 싹 해주고 나면은 나가면 사람들이 몸에서 무슨 향기냐고 향수 뭐 뿌리냐고 다 물어봐. 근데 이거는 직접 맡아봐야 아는데 내가 뭘 설명할 수가 없다. 진짜 이거 직접 맡아보면 아 진짜 너무 좋다고 할 텐데 다. 너무 좋아요 진짜 향이. 지금 그리고 범이가 응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기다렸다가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서비스로 주신 초밥을 먹을게요. 뭐라고 안 하겠지? 짠! 맛있겠다. 맛있어. 혼날 수도 있으니까 넣어놔야겠다. 안녕. 이제 스크럽을 해볼까? 샤워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이거 하고 빨리 밥 먹어야겠다. 아까 말했던 소울 시즌스 건데 향이 이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멜로우 로즈 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비누 70에 장미 30 향. 근데 너무 그렇다고 비누 향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 살에서 나는 냄새? 막 그런 냄새 같아. 그만큼 이거 향에 엄청 반했던 제품인데 이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각질 제거도 너무 잘 되고 각질 제거를 떠나서 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그리고 이게 향이 약간 내가 너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좀 싸구려 향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조말론 조향사가 만든 향이래요. 그래서 이게 좀 향 맡아보면은 제가 조말론 향수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또 조말론 향수가 있는데 진짜 좀 그런 조말론 특유의 은은하면서 깊은 향이 있어요. 그런 향이 나요 진짜. 내가 진짜 올리브영에서 그냥 파는 거면은 하다 말다 할 텐데 뭔가 이런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 바디케어 제품이 나오니까 귀찮은데도 향 때문에 향 뿜뿜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 각질 제거를 해볼까? 오. 도와줄래 그럼 찍는 거? 너도 한번 맡아봐. 내 냄새 난다 근데? 응. 머스크 향 나지 않음? 응.
너 응응 보시야? 응. 아, 배 아파 또? 똥 쌀 거야? 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방금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누가 댓글로 가슴 수술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라고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해야 돼?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게 나를 매기려고 단 건가? 아니면 내 가슴 크다고 해주는 건가? 갑자기 TMI가 또 나왔네? 저는 항상 노출 있는 옷을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영복 사진을 올리면 수영복 사진이나 가슴 조금만 나오거나 이러면 나한테 막 수술했냐고 그래. 다 너무 무례해. 물 회 먹고 싶다. 스마트폰 그만 보고. 소연아 배고프다. 스마트폰 그만 보고. 내 발각질을 이제 드디어 없애볼게. 응. 이거 진짜 소금이라니까? 모래 같지 않아? 모래. 이거 프랑스산이야. 아, 대답 좀. 구독자랑 얘기하는 거. 아, 그래? 이거 프랑스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발 뒤꿈치다가 해볼게요. 아!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게랑드 솔트로 만든 스크럽인데 발 같은 거 이렇게 각질 제거하면은 발이 엄청 간지럽거나 되게 아프거든요? 막 모래에 막 자갈 비비는 느낌 나는데 얘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떠있는 것도 이것도 프랑스산 오일인데 프랑스산 오일이랑 게랑드 솔트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문질문질 해주고 물로 씻어내주면은 바디로션도 안 발라도 돼요. 땅이지. 근데 향이 엄청 좋다. 내 발에서 장미향 나는 것 같아. 이게 원래 팔꿈치랑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잘하고 있어? 응. 내 발 냄새 맡아볼래? 응. 아, 향 진짜 좋아. 맡아봐. 한 번 문제. 아니. 향 좋지? 응. 발이 너무 뽀송뽀송하다. 뽀송뽀송. 근데 얘가 딱 적당한 게 딱 알갱이가 커가지고 스크럽하는 느낌도 나면서 오일이 피부에 이렇게 좀 보습을 많이 줘가지고 진짜 스크럽하면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샤워를 다 하고 나오면 진짜 피부가 엄청 매끈하고 엄청 뽀송뽀송해져요. 뭔가 딱 그 느낌이야. 마사지 받고 나와서 오일 마사지 받고 샤워하고 나온 느낌? 어쨌든 이렇게 스크럽까지 다 했으니까 머리를 대충만 말려주고 이제 바베큐 먹을 준비를 해줄게요. 지금은 된장라면을 해볼 거예요. 돌아온 뭐였지? 안식빵! 나도 웃은 거야? 응. 돌아온 안식빵! 냄비가 없지? 응, 냄비가 없다. 있어. 여기에 일단 된장라면을 하기 위해선 된장찌개를 끓여야겠죠? 물을 대충 부어줍니다. 먹을 만큼 물을 대충 이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재료가 이렇게 필요해요. 찌개용 야채랑 팽이버섯이랑 찌개두부랑 면, 된장이랑 다진 마늘 이렇게 필요해요. 이거는 멸치칼국수인데 면 할 겸 요거 갖고 왔어요. 왜냐면은 멸치 칼국수여가지고 멸치 육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 안에? 명령. 어 있다. 뻔뻔이야. 그래 이걸로. 빨리 해줘. 따. 처음부터. 안녕 얘들아 나는 스펀지밥이야. 따. 따. 됐어? 응. 그래 어려운 거? 어 잘못 넣었다 망했다. 왜? 후레이크를 넣어버렸어. 그니까. 아 이걸 넣었어야 했는데. 얘를 한 봉지만 넣어줄게요. 누가 내 거에 악플 달았어. 뭐라고? 가슴 수술했어요? 그거는 좋은 말 아니야? 이게 근데 좋아야 될지 기분 나빠해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 된장찌개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야 돼. 그치? 내가 너를 위해 미역국을 만들어 줄게. 우와, 전자레인지다. 그래도 좋아. 그리고 된장은 이 된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다담 된장찌개인데 이게 된장이 진짜 맛있어. 다른 거 안 넣어도 얘 하나만 넣어도 돼, 진짜. 아파. 여기 손가락 썰렸어. 너 봤었잖아. 아, 어제 메론 썰다가? 응. 데일밴드가 없네, 근데. 야, 너 진짜. 아, 제발 그만 만족하려고. 아, 진짜 개 싫어. 아,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리듬 하는 거야. 개 소리야. 내가 아프다는데 찌찌찌찌찌찌찌찌 이러면은 그게 뭐가 리듬이야. 웃지 마, 나 진짜 아프다고.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성격 파탄인 줄 알지. 너 성격 파탄인 줄 아냐? 두 스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내가 된장찌개 진짜 맛있게 해줄게. 응. 그리고 끓을 때까지 양념만 먼저 넣어. 양념만 먼저 넣어주고, 다진 마늘은 한 반 스푼? 반 스푼 정도? 끓기 시작하면은 야채들을 한 번에 넣어줄 거예요. 와, 개 맛있다. 나 믿지? 응.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된장. 여기에 고추장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원래 된장찌개에 고추장을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죠? 이렇게 하고 지금 끓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차례대로 넣어줄 건데, 두부는 제일 잘 쪼니까 두부는 제일 마지막에 넣고, 일단 얘네들 위주로 넣어줄 거예요. 으아! 두부는 너무 말랑말랑하면 맛이 없어. 성범이가 해준 된장찌개. 미역국. 아, 미역국. 전자레인지 미역국. 응. 그래도 좋아. 그리고 이제 귀미버섯이랑 귀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푹 끓이고 면 넣어 먹으면 돼. 어, 개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맛있나요? 근데 그 고깃집보다 맛있는 거 같지? 응. 와, 정말 맛있어. 미역국 먹어. 성범이가 해준 미역국. 전자레인지. 그래도 좋아. 그래도 하루가 가기 전에 중국 먹어서 좋다. 잘 먹을게. 맛있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우리 2년째 같이 보내고 있네, 생일. 그러네, 두 번째인데. 너 생일도 두 번째 이미 보냈어.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2년 이렇게 횟수로 됐는데 우리 500일밖에 안 됐어. 그니까 만난 건 횟수로는 2년 이 아니지. 19년에 만났으니까 어린. 근데 횟수로 2년 차잖아. 언니 생일을 두 번 맞이한 거 그런 게 횟수로. 그게 2년째지. 19, 20, 1년, 2년. 아. 아, 오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밑에 숨겨놨었네. 아, 아, 오이 없는 줄 알았어? 나 근데 오이가 왜 들어와? 오이에? 물에 오이 들어와. 진심? 진짜 물에 왔지. 물에 해. 약 있으니까 오늘도 먹고 아파야지. 물에. 정말 맛있다. 와. 개 맛있다. 아파? 이거 귀엽다? 얼음팩 갖다 놓을까? 아니야. 사람들 노이로즈 걸리니까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이거만 불렀어. 아, 맞네. 아, 나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다른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다른 노래 생각이 안 나네. 뭘 개 맛있어, 오이. 내가 대충 다 뺐어. 응? 오이. 괜찮아. 짜잔. 양이 생각보다 많네. 이거 한 대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얼려가지고 또 가져와.
가서 비빔면에 먹자. 저희는 드라이브를 갔다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들고 나갔어. 이제 씻고 자자. 안녕. 아니.